오늘은 청기누설 및 여러 방송 매체에 소개가 되어 많이 알려진 마가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가목은 우리나라 각처 고산지대에 찬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는 높은 산꼭대기에서 주로 자생하고 계곡가의 서늘한 음지에서도 서식하게 됩니다. 최근 약효가 널리 알려지고부터는 농가에서 주요 소득자원으로 재배되며 공원이나 산책로에서 목격되기도 합니다. 마가목은 전공피라는 한약명을 쓰고 열매와 장가지 및 나무 껍질을 벗겨내어 주된 한약재로 사용합니다. 마가목피는 시장이나 약재상에서 300g에 만원, 600g에 2만원에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건조된 열매는 300g에 25,000원, 600g에 4만원 이상으로 매우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매년 가격이 똑같지는 않고 흉년과 풍년에 따라서 거래가 조금씩 변동이 된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밭에 한 그루씩 직접 구입해 심어 놓으면 약재로 계속 쓸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 가격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마가목은 처음 1m 정도 된 것을 3년 전에 만원에 구입해서 심어두었는데 올해 열매가 처음 열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마가목은 가수나 방송인, 설교자 선생님 등의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한테 훌륭한 약이 되곤 합니다. 목이 쉬거나 목에 가래나 이물질이 끼었을 때 열매를 차로 다리거나 가루내어 물에 타서 먹으면 곧잘 낫게 됩니다. 여기에는 아미그달린과 구마린 등의 성분이 만성기관지와 호흡기 질환을 이롭게 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생명공학연구소에서 비타민 보충 및 항산화제로 잘 알려진 토코페롤과 부틸하이드록시아니솔에 비해서 강력한 활성을 보였다는 특허 논문이 뒷받침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침과 가래, 천식을 비롯하여 폐렴과 편도선 인후염, 결핵비염, 만성피로 등의 좋은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칼슘과 철분도 매우 풍부해 골밀도를 크게 향상시키고 나이 들어 뼈가 산화되어 무르는 것을 억제해줍니다. 특히 골다공증으로 뼈가 점점 쇠약해지는 노인분들과 성장기 어린이들의 발육에 큰 이로움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철분이 많아 장기간 먹게 되면 몸이 무거워질 수 있다고 하니 이 점 고려해 드셔야 합니다. 한방에서 마가목에는 진통과 소염작용으로 근육통과 관절염, 신경통, 두통, 골다공증, 뼈와 인대손상에 고루 적용됩니다. 뼈가 자주 욱신거리고 많이 저리는 경우에는 마가목의 약효를 더하기 위해서 사위질빵 줄기를 말려 10g씩 5:5 비율로 조합해 끓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독력이 좋아 독초식물들의 독을 잘 풀거나 빨아들이는 작용이 우수한 감초를 두 조각 정도 넣고 끓이면 독을 해독하고 맛이 훨씬 더 부드럽고 좋아지게 됩니다. 한국한의학진흥원에서 발표한 특허 논문에는 마가목 수피에 검출된 스코폴레틴이 신호 전달의 억제를 통해 세포 부착 인자의 발현을 감소시켰습니다. 또한 혈관 내피 세포로의 부착을 억제 및 저해시켜 혈관 내 항염증 활성을 강하게 나타내었습니다. 이러한 실험 결과로 마가목 스코폴레틴은 혈관염증 반응으로부터 유도되는 죽상경화증 및 죽상동맥경화증 치료와 예방에 이용될 수 있음을 분석하였습니다. 참고로 죽상동맥경화증은 혈관의 가장 안쪽막에 콜레스테롤 침착이 일어나고 혈관 내피세포에 증식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가목은 이와 같이 혈액순환 및 혈관장애를 잘 푸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한 번씩 약재로 다려 먹으면 혈류 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약용작물학회에서 항암 효과에 관련 마가목 부위별에 대한 항산화 효과를 알아본 실험 내용입니다. 마가목 잎과 수피 열매 추출물로 항돌연변이 활성 탐색 결과에서 열매와 수피 추출물에서 높은 항돌연변이 원성을 나타내었습니다. 인간암 세포주를 이용한 정상간 세포의 세포독성 효과를 검토한 결과에서는 0.75mg 농도에서 수피 추출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20% 이하의 낮은 세포독성을 나타내었고 수피 자체의 세포독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 폐암세포와 유방암세포, 간암세포에 대한 암세포독성 결과에서는 높은 암세포 저해활성이 있었습니다. 이 중 수피 추출물이 폐암세포주에 대하여 1.0mg의 농도에서 94%의 가장 높은 암세포 생육억제능을 나타내었습니다. 유방암세포에 대해서는 0.75mg 농도에서 58% 이상의 생육억제능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열매 추출물은 1.0mg 농도에서 91%의 생육을 억제하였습니다. 간암세포에 대해서는 수피와 열매의 추출물들이 0.75mg 이상의 농도에서 56% 이상의 생육억제하 활성을 나타내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마가목 추출물들은 시료 자체의 독성은 매우 낮은 반면에 항돌연변이 원성 및 각 세포주에 대한 생육억제하 활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특히 마가목의 수피와 이 별매 모두에서 폐암, 간암, 유방암순으로 생육저해 및 덕재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각종 항암치료에는 마가목 전부위를 사용해도 되지만 특히 수피 껍질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량은 20g에 물 1리터 정도 붓고 발량이 되게 달여서 하루 2-3회씩 10전 30분에 마시면 됩니다. 특별히 다른 약재를 배 앞에 쓰지 않아도 효과를 낼 수가 있지만 쓴맛이 있기 때문에 단맛을 내는 감초나 대추를 넣고 달이시면 먹는데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소량씩 사용할 경우에는 잎과 열매 4-6g을 1회분 기준으로 달여서 1일 2-3회씩 일주일 이상 복용하면 되고 가루를 내어 먹으면 더 효율적입니다. 마가목 채취 시기는 줄기 껍질은 가을부터 봄 사이에 하고 잎과 장가지는 여름, 열매는 가을에 채취해서 그늘 및 햇볕에 말려 약재로 사용합니다. 간혹 뿌리는 가을과 겨울에 한 뿌리 정도 캐내어 햇볕에 말려 쓰기도 합니다. 또한 열매나 잎을 효소나 술을 담궈서 먹기도 하며 차로 끓여 먹거나 건강원에 의뢰해 즙을 내어 먹기도 합니다. 마가목은 별다른 부작용은 없으나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 몸이 냉한 체질은 많이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